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거기에 연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익에 참여케 전능자의 최선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제가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게 하는지, 활용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묵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말을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말 전에 어떤 부분이 먼저 제시가 되냐면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화로다 이러면서 실족케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케 할 진대 차라리 연자 몇 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실족케 한다란 말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에다 이렇게 맷돌 같은 거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남을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듯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짓는 죄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도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 상대 우리가 말하는 그 실족케 할그 대상이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누구로 말씀하시냐면은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 텐데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면 제자들에게 줬는데 제자는 오늘날 이제 나죠.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 작은 자를 죄를 범하게 하지 말라는 말뿐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의 각 영혼을 제게 대해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게 적용을 시키시고 내가 죄를 짓지를 않아야 하나님하고 정상인 관계에 있어야 실족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남을 실족하지 않은 죄에 또 빠지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게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뭐 너네 죄 지면 내가 이제 뭐큰벌 내릴 거야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왼편에 염소와 오른편의 양들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벌 벗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도왔다, 먹이고 입히고 했다 하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 그랬습니까? 네. 여기 있는 이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헐 벗고 이럴 때도 하지 않았다. 나를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대답은 또, 달라요. 주님은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태도가 이래요. 그래서 이 작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작은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는 저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하고 가장 많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분명히 이 작은 자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작은 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시어른들일 수도 있고, 요 관계. 또 확장돼서는 교회 안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근데 특별히 요 실족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시험이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우린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시험이 왔을 때, 마음의 불비가 일어날 때, 그때 상황을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럴 때그 상대가 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상대를 나의 원수로 취급하지 말고, 나를 괴롭히는 내가 미워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이웃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 그 자녀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했다라는 건데,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수 없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내 마음의 감정이 상했을 때내 본성이나 내 힘으로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나의 모든 죄, 불순종의 죄, 반역의 죄, 불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대속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우리 시험 가운데 있을 때이 용서 이렇게 안 되죠. 그리고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도들이 요 말을 듣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말이야.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내 힘으로 할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처럼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려줬을 때이 제자들이 아 믿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믿음의 부족을 알면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게 되죠. 이랬을 때 주님이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한번 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의 신기루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언뜻 보면 여기는 이 믿음 가진 자들이 엄청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 뽕나무 산에 있는 그 뽕나무한테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다에 가서 심겨진다라는 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 주의 사업을 할때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능력을 제게 주셔가지고 사람들 전도해서 재림기별 받게 하고 침례 받게 하고 이런 신앙 하게 하고 이런 일에 이 기대를 갖게 하고 그런 기도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 일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을 의지함으로써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심으로써 그걸 성취하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고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너희가 믿는 대상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선지자나 어떤 사람 중에 훌륭한 선생님이나 선한 선생님이 이게 아니라
창조의 권능이 있고 실제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을 때그 능력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창조의 일을 하셔서 그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어떻게 행사되고 어떻게 자라가는지에 대해서 뜻밖의 7절에서 보면은 종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아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에게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소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예수님 참,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제가 이렇게 기대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주인의 모습이. 밖에 가서 실컷 일하고 온 주인은, 종한테 또 먹을 것 차리라 그러고, 좀, 무자비한 주인 같은 그런 마음을 처음에 받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갓 알아가는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오해한 거였죠. 근데 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종으로서 우리가, 종으로서 마땅히 이 주인의 말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태도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의 태도, 주인의 말에 순종으로 해야 되는 그 태도,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아가는 입장에 있는 우리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이 육체를 통해서 잘못된 종살이와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신앙하는 우리 안에서, 잘못된 죗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입장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죠. 사단의 품성으로 오해시켜요. 하나님은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는 막 징벌하고 이런 부분으로 분명히 어디 진리의 이론 가운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시련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방법을 따르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여기서는 여 무익한 종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주인이 내게 마땅한 내 분량 안에서의 의무를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하게 받아요. 그리고 그 의무를 내가 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족함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주인한테 나아가서 주인의 필요를 받아서 그 의무를 감당을 하는 요 기쁨을 맛본 이 종은 주인한테 어떤 말을 고백을 하냐면은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그 기쁨과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일로는 내가 한요 일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이 의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매일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요요 종은 아 명령받은 것을 내가 마땅한 내 본분으로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고 온전히 주의 축복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복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욱 믿고 알아가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 종이 주인을 알아가는 입장에 있을 때,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종도 주인을 겪지 않았을 때는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어떤
특혜를 주실 줄로 알고 종살이를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렇게 소망으로 받았던 요 말씀대로 내가 이 종으로서 이 주인을 섬겼을 때 주인이 약속했던 그 축복들이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가 체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믿질 못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처음에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이죠. 모든 각 사람에게 말씀의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믿고 내게 주어진 내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내 의무가 주어질 때그 의무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하면서 안 되는 부분은 주님한테 조아리면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매일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창조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의 성취를 믿고 그 말씀의 원칙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계속 부르짖고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창조주로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일에는 내 거에는 전혀 어떤 공여가 없어요. 하지만 마땅한 내 본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의에 재창조 새 마음을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요일 끝에 이 시련의 끝에 그 일을 내 마음에서 만지게 하세요. 만졌을 때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그새 마음의 마음은 여러분들도 이제 체험들을 하셨겠지만 너무 또 합당하고 기쁘고 또 나를 위로하시고 이게 이제 만나는 일들인데 이런 기쁨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무익한 종에 대한 그 비유가 여기 말고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또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는 그 입장의 은혜의 시간 동안에 나의 무익함을 고백한 거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선고로 무익한 종이라고 내려져요. 예수님의 선고로 우리의 상태에 대해 이 무익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품성을 오해한 종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24장 한 25장에 15절에 보면은, 25장 15절에 보면은, 이 달란트를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달란트를 주시냐면, 각 사람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러거든요. 이 앞에 보면 그 재능대로, 그 분량대로 믿음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찬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더니 할 때, 이 찬빛,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 모든 각 사람의 심령에 비춰주세요.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 영생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분께서는 믿음도 주지 않고 믿음을 활용을 해서 그 영생에 참여하라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세요.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주시고 또내 입장에서 그 믿음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알게 하시고 더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게끔 보여줄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보면은 그 종들에게 다그 분량,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늘의 사물, 영생의 부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그 은사들을 각 사람들에게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믿음을 활용해서 내일의 관계에서 내 의무를
이웃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잘못된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버리고 그게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재능이란 말은 하나님의 품성에, 신의 성품에, 그 영생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품성을 나눠주시고 내 안에서 재현시키는 그 일을 기쁘신 뜻으로 알고 이렇게 행하시는데 그 일을 할수 있게끔 그게 필요되는 어떤 재능들, 그 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대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이끄심에서 그걸 잘 활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비치고 또 본인도 그 품성에 참여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고 두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가 예전에 잘못 길들여진 그런 성품에서 씻기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성품을 삶 가운데서 믿음을 활용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알아가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말을 하냐면은 이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를 해. 굳은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엄한 사람입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말은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고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 달란트 받은 요 주, 이 종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안한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이 일을 열심으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본성 안에서, 이 육체 안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걸 자랑한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하면서 그것을 의라고 자랑한 사람. 이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안에서 마땅히 하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품성인 거예요. 그 의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내 안에 이루어서 내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는 동떨어진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염소의 비유에서 내가 언제 하지 않았나이까 이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에게 어떤 선고를 하냐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우리 세상 나라의 어떤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뭐 있는 것을 빼앗기고 또 없는 자는 이제 빼앗기고 열 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풍부히 받고 있는데 그걸 더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어떤 축복의 안목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아니고 하늘의 의의 원칙하고 이 세상의 원칙은 참 다르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육체를 통한 이 세상 나라, 이 사단의 나라, 이 자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이두 나라의 법이 달라요.
그렇죠? 한법은 이 세상의 법은 약육 강탈의 법이죠. 그리고 보복의 정신이 있고 서로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보복이 없고 원수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품성이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품성을 주시는데 그 품성이 우리 안에 처음에 우리를 지으실 때는 아담 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그 품성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쁠 수 있는 그런 존재자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사단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고행이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이 자아를 통해서 길들여진 게 본성인데 하나님은 그 품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하늘의 원칙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걸 비치게 함으로써 그들도 그 기쁨에 참여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인데요. 하나님이 요 무익한 종을 책망하는 요 입장에서도 10달란트 가진 요 종은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을 이루는데 이 하늘의 정부의 원칙이 뭐냐면은 내가 없는 원칙이죠. 내가 없는 정신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은 정신. 남을 위해서 사는 그 기쁨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마땅히 내가 행할 의무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품성. 그래서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수고하는 이런 일들이 없을 줄로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하늘에 가면은 하늘에도 나라가 있고 우주 범인들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 각자의 분량들 안에서 의무들이 넘치게 있을 걸로 압니다. 그 넘치는 그 의무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살아갈 텐데 그 일에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분량이 큰 거예요. 남을 섬기는 예수님의 품성으로 남을 섬기는 그 분량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다면은 하나님의 품성임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처럼 남을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진 사람한테는 그 의무가 짐이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제 그런 하늘의 이치를 알려주시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어떤 축복이 있고 세상에서 바라는 축복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원래 누가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17장에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을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은 근거하는 게 반드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신 그 축복이 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하는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을 신뢰하게 되죠. 이게 믿음의 관계에 있어야 되는 신뢰라는 거예요. 말씀을 줬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켜보니까 말씀대로 아니야. 약속이야. 약속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불신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왜?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축복의 약속인데 내가 예수님이 그 축복의 말씀을 내가 매일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양심에 호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내 방법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했을 때내 안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일들을 내가 삶 속에서 만약에 체험을 한다면 어때요?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번에도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내 방법대로 과거에 살던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부르면서 의지하게 되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내가 왜 마음에 힘이 없는지, 왜 가족 간에 분쟁이 있는지, 내 마음의 불편함이 늘 있는지를 매일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호소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 여러 내 마음에 각자의 처한 입장에서 그런 일깨우심을 주면서 내 모습 속 깊숙한 곳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쟁에서 나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 그일 가운데서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푸시를 하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었대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요. 24절, 26절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기적인 입장에서는 이 관계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는 것, 이거는 자랑하면서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를 추궁하고 원망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기도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었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도 아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면서 내 연약함을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과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은혜를 내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내 마음을 만지는 일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여의를 하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십니다.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세요. 요 성령의 일은 모든 각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내가 일어나는 매일의 요 일상의 문제를 내 방법이나 내 취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에 참여를 하고 싶고 그 축복을 간구하는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그 일들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부분, 우리에게 각 자 양심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 어떤 시비가 있고 이럴 때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했던 어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각자의 상태에서 들려주는 그런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겠어요? 우리는 감당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여기서 말씀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창조주 예수님.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각 사람을 비추는 사람의 빛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빛.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일이에요? 타락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속의 뜻과 사상과 뭐 모든 것을 감찰해서 찾아내신다고 하잖아요. 이 찾아내시는 목적은 뭐예요? 씻겨주고 제거해주기 위해서요. 내 속에 내 사상과 습성과 내 품성의 결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내 습성이나 모든 것 중에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왜 깨우쳐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된 그 일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걸 맡고 있는 내 속에, 내 중심에 있는 그 결함들, 그 죄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들. 근데 그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때요? 요한일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성령이 보여주셨을 때 내가 인정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은 뭐예요? 아니죠. 죄만 사법적인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게 된그 마음까지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새 마음, 그 의를 창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 일을 우리의 관계에서 매일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 일들을 우리가 매일에서 참여가 될 때요. 참 사는 일은 살만한 일이 되고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불평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은 의에 참여하는 그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단의 핍박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 핍박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영혼들 안에서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사단이 또 지배하는 그 결과로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도 많이 이제 핍박을 주는데 사단은 영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어때요? 그걸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의를 통해서. 오래 참아지게 하시고, 그들의 어떤 경우에도 온유한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해주시고, 이게 내가 할수 없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요 일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 풍성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내 자신을 자랑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내가 표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앞에 그 품성에 더 이르고 싶은 마음으로 어때요? 내 것을 자랑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자랑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산 가운데 믿음으로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게 성경의 원리인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 축복에 참여케 하냐면은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어떤 관계에서 분명히 넘어지고 나서 들리는 소리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넘어지기 직전에 들려주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음성이 성령이 오늘 제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축복으로 바꿔주기 위한. 그거를 기도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그 축복, 신의 성품, 그 열매. 결국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 심판은 열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열매에 대한 심판. 사단의 열매냐? 그리스도의 열매냐? 사단의 품성이냐? 그리스도의 품성이냐? 사단의 정신이냐? 그리스도의 정신이냐? 요 품성은 이 세상에
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심판인데, 많은 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사단을 섬기는 종교를 이제 섬겨온 거죠. 이 자아를 통한 하나님은 100% 사단입니다. 자아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기쁨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신, 품성, 그 마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각 심령에게 호소하고 있고요. 그 일이 오늘 우리 각 심령에게 또 값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넘치게 감사를 드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육신 보면은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넉넉히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항상 가지고 옆에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 계시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분쟁 가운데서 우리의 습성대로가 아니라 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원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의 주권을 인정하라. 나를 지배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과 활질에도 사단 위에서 사건을 지배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자존자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요 일을 내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 근데 이 항상이란 말은 지금 기뻐하라 이 말. 지금 주를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내 감정을 어떻게 흥분시켜서 만족하라 이게 아니라 주의 방법을 기뻐하라. 주가 주실 그 축복을 기뻐하라. 그래서 주를 선택하라. 주를 바라봐라. 그랬을 때저 기뻐하라는 말이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그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일상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의 바라봄을 예수님으로 향하는 그거. 그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일의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걸 넉넉히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실제 삶 가운데서 다음 이제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원하시면 이렇게 조촐하게 이제 인원이 적을 때는요, 실제로 내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또 마음에 어떤 기쁨이 없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많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숨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거는 누구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는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렇게 좀 각자 어떤 부분은 또 이제 은사로 받은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약한 부분을 다른 분은 또 강하고, 내가 강한 부분을 다른 부분 지체는 약하고, 이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연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또 배우고 가르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로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소통이 되고 또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일, 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면 무엇보다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런 것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므로 넘치게 축복을 하시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지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랄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문제를 물론 많이 알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할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거를,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다고 또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내 생각이 틀린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혼동이 올 때가 좀 있어요. 예, 그럴 때도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쫓아오려거든 하고 조차오려거든 하고 달라요. 쫓아가다 이 말은 외형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 쫓아가다라고. 근데 조차가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정신과 사상과 품성을 쫓아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나를 닮고 싶거든, 내 안에 있는 것을 소유하고 싶거든, 영생을 갖고 싶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이게 반드시 선제돼야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예수님 거를 먹고 마시는 일이 있는데, 요 앞에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속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절대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속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이제 기만이, 사단은 기만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속이는 데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요. 우리가 이 사단을 너무 만만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이렇게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는데, 그 도둑이 이제 사단과 사단의 영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외형적으로 막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도둑질도 막 우리를 막 살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둑인데도 도둑으로 인식하지 못하게끔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줬는데 그게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도 절대, 사단은 뭐 사단의 어떤 다른 계명이 있고 이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멸망으로 끌고 가요. 많은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별해서 말씀을 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고, 이런 결과에 있다라고 알수 있는 거지. 지금도 똑같은 입장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영적인 상태는 참으로 중요하고, 마치 뭐하고 갔냐면요, 인신매매단에 끌려가는 애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보도를 듣고, 아, 저기 안타깝다. 애들이 인신매매단한테 잡혀갔어요. 아,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신매매단 끌려가는 애들 한번 보세요. 인신매매단한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친절하고 착한 누나나 착한 아저씨, 착한 할머니한테 끌려간 거예요. 자기는 잡혀가고 끌려갔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누군가한테 따라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맞아. 근데 친절하게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그 결국이 뭐예요? 자기가 죽임을 너무 당한 거예요. 지쳐. 이게 사단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나의 전부가 다 사단의 기만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해요. 특히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대부분 자기 그동안에 꼴지어진 그런 신뢰, 자기를 신뢰하는 정신에서 남을 판단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항상 우위에 있고 상대방은 나하고 반대되어 있는 어떤 적대적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도 똑같아요. 나하고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상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상대는 내가 보지 못한 내 허물을 또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 뭔가 좀 호의적으로 했던 그 부분을 또 자랑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대립관계 있을 때는 절대 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 끊임없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이런 일이 끊임없다란 말은 내 태도가 상태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걸 지금 벌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씻겨줘서 이 분쟁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합동 가운데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거를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 분쟁이 있을 때 나를 부인한다는 게 잠잠히 옆에서 무슨 공격을 하든지 간에 좀 잠잠히 하나님을 참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를 좀 기다리고 듣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꼭좀 참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할 것 같고 나를 더 억울하게 더 손해보게 만들 것 이런 생각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반격을 하려고 막 하는데 사실 그것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그것에 또 분쟁 속에 이 착고에 갇히면은 그 일을 또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아, 요 일의 국면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는 한분내 예수님이 계시지. 그 예수님한테 사정을 이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요 사정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을 때 성령을 통해서 들려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요곡도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단순한 이해로 내 마음에 깨우쳐 주시면서 그 지혜 가운데 갔을 때내 마음에 이루어져 있는 새 마음과 그 의는 정말 내가 요 일을 시작하고 불확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 맞을까 안 맞을까 했던 그때 상태하고 너무 다르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맛보게 하는 그런 의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이 있겠네요. 다음 주는 이렇게 실제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기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때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모든 일에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 아버지를 아는 것에서 무지하고 여전히 어둡고 아버지를 불신하는 그 정신에 휩쓸릴 때가 많아서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생의 신과 기쁨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석졸없는 상태를 탕감하시오니 불쌍히 여기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결핍과 우리 중심의 모든 동기와 사정을 낱낱이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아름다운 풍성을 바라게 하심으로 마음껏 우리 속에 제약들을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며 또한 죄 가운데 불순종이 순종이 불가능했던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법이 아버지의 뜻이 기쁨이 되고 순종이 되는 아버지의 의로우신 품성을 나눠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분쟁에서 함께 하시며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 각 심령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그 각 심령의 삶 가운데서 생애에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소망으로 붙들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그 축복에 이룰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미 집사님도 오셨네요. 네, 아, 저 들었는데 아까 저 같이 참여할 상황이 못 돼서 네. 음성으로 해놓고 같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지금 같이. 네, 알아요, 집사님. 형편대로 네. 하셔야 돼요. 네. 부모님 사정이 먼저 우선이니까 네. 형편대로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사님. 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